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만에 107명 증가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는 8,086명으로 늘었는데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4일 만에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1일 기준 완치 환자 수가 신규 확진자보다 많아졌는데요. 오늘도 204명의 완치자가 나오면서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대구에서 6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고 수도권에선 2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